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쌤입니다. 입만 열면 구라치는 부부가 있습니다. 일명 입벌구 부부인데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거짓말이 일상화되면 내가 하는 말이 이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본인조차도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게 되는 법인데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진실이라고 주장을 해도 국민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자, 관련해서 앞서 김건희가 수해복구 현장에 2, 3일 정도 자원봉사를 했었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수주택 주변 청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 본 사람이 많지 않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김건희를 보았다는 사람도 없고 어디에서 자원봉사를 했는지 아는 사람도 없는 가운데 지난 주말에 김건희 팬카페에는 김건희 여사라며 수해복구 현장에서 일하는 한 사진이 등장을 했습니다. 김건희라며 주황색 조끼를 입고 뒷모습을 찍었는데 한눈에 봐도 여성의 몸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건장함을 느낄 수 있고 누가 봐도 남자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데 이 사진을 마킹하며 건희 여사라고 떡하니 올린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 사진이 김건희로 보이십니까? 이 같은 사진의 일부 사람들이 저게 김건희냐, 이거 아무리 봐도 남자 등인데 라는 댓글들이 달리자 카페는 이 사진을 바로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사진 김건희가 아닌 연합뉴스가 지난 17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충남 부여군에서 수해복구 현장에 나선 소방 공무원을 찍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체 저 사진을 김건희라고 올린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올린 것일까요? 이 정도면 김건희 팬카페가 아니라 김건희 안티카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부러 김건희를 엿먹이기 위해 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한눈에 봐도 다 알 수 있는 사진을 김건희라고 주장하기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주장이기 때문이죠. 아니면 누군가가 사주를 했을 수도 있고 말입니다. 왜 저 사진을 올리며 김건희라고 했을까요? 누가 시켰을까요? 많은 의구심을 만들게 하는데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댓글에는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조작 인생이 글치 모든 게 다 조작. 주가 조작, 학력 조작, 봉사활동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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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 인생 자체가 조작 인생. 역시 조작과 사기의 대가들. 어휴, 인생이 모두 거짓. 봉사활동 한 것도 구라 아니냐? 이 정도면 쇼를 해라. 국민들이 웃음냐 등등의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의혹들이 차고 넘쳤으면 국민들은 이런 반응들이 자연스럽게 나올까요? 이제 갓 취임 100일이 조금 넘었을 뿐인데 이런 분위기라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누구도 믿지 않을 뿐더러 절대 길게 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들은 이렇듯 그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하나씩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깟 표창장 의혹 하나로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는 정경심 교수,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치료를 위해 형 집행정지 신청까지 신청했지만 검찰로부터 기각당해서 매우 힘든 고통을 받으며 치료조차 못하고 비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권을 중시한다고 떠드는 한동훈의 법무부에게는 네 편 내 편이 너무나도 명확해서 네 편에 대해서는 인권도 인격도 그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물며 수백억씩 횡령 혐의가 있는 이명박은 형 집행정지로 집에서 편안한 일생을 보내고 있는데 말이죠. 이에 어제 천주교 전위구현 사제단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형 집행정지 수용을 촉구하면서 이런 말을 냈습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의 형을 잠시 정지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이 검찰의 행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이며 살인방조행위다. 정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자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공정과 상식을 되찾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 일은 정경심 교수를 형 집행정지하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정경심 교수와 더불어 그의 일가족이 겪는 단장의 아픔은 바로 이 시대의 검찰개혁이라는 깃발을 앞장서서 대신 들어준 후가로 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인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 그의 딸이 지금 어떤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다. 그들을 위로해야 할 사람이 민주당으로 민주당의 각성과 맹성을 촉구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틀린 말 없지요. 마음에 빚이 있다던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도 이 가족에게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지경까지 됐습니까? 그들이 검찰의 칼에 갈기갈기 찢겨질 때 이낙연의 민주당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행여나 민주당에 영향을 끼칠까 노심초사하면서 말이죠.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달라야 합니다.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건 한 인간의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적극 나서야 합니다. 서영교 의원과 안민석 의원 등이 정경심 교수의 형 집행정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당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할 것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의리 있는 민주당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는 민주당이어야 합니다. 정경심이라서 안 된다고 하는 이 윤석열 정부와 정치 검찰들의 행태에 강하게 맞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한편 김건희의 사저특혜 논란 등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그런데 계속해서 호박계 의원들이 딴지를 걸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앞서 우상호 의원은 김건희 특검은 쓸데없는 소리라며 흙탕물을 튀겼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딴지를 걸고 나왔습니다. 박수현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님이나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의혹은 국민들이 모두 알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다고 믿는다. 그런데 민주당이 특검을 도입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정치의 영역으로 변질돼서 국민들의 판단에 혼란을 제기할 것이다. 특검으로 가자. 이렇게 되면 이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게 된다. 얼마든지 특검이 아니고도 진상과 진실을 밝힐 방법들이 충분하게 있다. 이런 문제는 차분하게 따져보며 진상을 밝히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딱 이낙연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엄중엄중, 그놈의 엄중. 그렇게 진상과 진실을 밝힐 방법이 있었으면 진지게 좀 해보시 그랬습니까? 과유불급여? 참고 참고 또 참고 얼마나 더 참아야 됩니까? 이미 여기저기서 경찰과 검찰 하물며 대학들까지도 다 무혐의 처분해주고 있는데 밝힐 방법이 있다고요?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벌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발 방송에 나아가서 오지랖들 좀 착잣들 떱시다. 아니면 아닥들 하고 사시던지요. 정말 이 민주당 호박들 징글징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